아홉 번째 포인트, 시각 디자인 중에서 광고 디자인 첫 번째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디자인이 좀 많아서 광고 디자인 1과 2로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디자인,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좀 2번 아홉 번째 포인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디자인의 특징, 광고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제작하는 디자인 분야고요. 광고 매체의 종류, 광고의 4대 매체 하면은 신문, 잡지, 라디오, TV인데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안 쓰이죠. 광고의 옛다 합쳐도 요즘에는 온라인 광고가 훨씬 더 매출이 높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광고의 4대 매체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얘가 시대가 변해서 이게 시험 문제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 광고가 워낙 전체 광고의 50% 이상이 다 온라인 광고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는 얘가 맞지만 시대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의 구성요소 보면 광고 그래도 구성요소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혹시 실기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요소들을 알고 계셔야지 실기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기 시험에서도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 시험이나 산업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서도 요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 관련돼서 기획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헤드 카피라고도 부르고요. 시사역은 광고의 제목이나 표제를 뜻하고, 서브 헤드라인은 헤드라인의 보조적인 설명 또는 바디 카피의 핵심이 되는 문구를 뜻합니다. 바디 카피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본문 문구고, 캡션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설명하는 짧은 글을 캡션. 캐치플레이즈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광고의 표어나 캠페인성 문구, 슬로건은 기업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자, 요 각각의 단어가 뭘 뜻하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산업 기사 또한 단계 올라가서 기사 시험 볼때요 용어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획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조형 요소에서도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심벌 마크, 로고 타입, 보더라인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은 글을 설명해 줄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일러스트레이션, 심벌 마크는 상품의 심벌인 브랜드 마크, 기업이나 회사의 심벌인 코퍼레이트 마크, 로고 타입은 회사명, 상품명 등을 특징 있게 디자인한 문자, 보더라인은 광고에 사용되는 경계선 또는 장식선을 보더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신문 광고의 특징을 볼까요? 자, 이거 지금 신문 광고, 잡지 광고, TV 광고 쭉 나오는데 이 각각 광고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각 광고마다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거 좀 비교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아,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약간 이해를 하시면 금방 머릿속에 담아두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신문 광고는 어때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문 지면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죠. 대부분 신문은 매일 오잖아요. 정보의 신뢰도가 높죠. 신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얘는 거짓말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 있죠. 사실상 신문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문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 신문은 기자가 정확하게 뉴스를, 팩트를 전달해.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구독률도 높아. 왜? 신문,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문을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겠지만,
대부분 신문은 어때요? 구독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월한 달에 얼마씩 내고 보는 사람들, 그 구독률에 따라서 얼마나 이 신문의 신뢰도가 높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구독률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는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정성이 높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는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광고, 이 광고를 내가 내면, 아, 최소한 몇 명이 본다라는 게, 광고를 몇 명이 볼 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본다면, 높은 신뢰도와 주목률이 있다. 구독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독층이 많아요. 안정적인 표현이고, 전국적 및 지역적 광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문에서 지역을 딱 정해서, 아, 신문이 서울 지역에 배포될 때는 서울 지역에 맞게끔 광고를 실을 수 있고, 내가 부산 지역에 광고를 내겠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 맞춰서 광고를 낼 수도 있고, 지역에 맞춰서 맞춤 광고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설득력이 뛰어나고, 기업이나 상업 광고도 적합하고, 기록성이나 보존성이 좋고, 전파 매체에 비해서 광고비가 되게 저렴한 편이고, 그 TV 광고 같은 거는 모델 섭외해야 되지, 촬영해야 되지, 그리고 뭐, 광고에 맞춰서 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검열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방송국에 보내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한데, 얘는 인쇄 매체 찍어서 신문사에 보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쫙 광고가 나가야 되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고비도 그거만큼 저렴하고. 광고의 크기도 내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선택할 수도 있고, 전면 광고할 수도 있고, 조그맣게 한칸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광고의 크기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단점은 어때요? 신문은 한번 보고 휙 버리죠. 일간 광고도 있고 주간 광고도 있고 생명이 되게 짧아요. 다른 광고 기사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정 계층을 선택하여 전달이 불가능하고. 종이, 낮은 종이의 질로 고급스러운 광고가 되게 어려워요. 종이 자체의 질감이 어때요? 보통 재생질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인쇄 기술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 나타내는 효과가 어렵다는 거. 잡지 광고로 넘어갈까요? 잡지 광고는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제휴, 잡지명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출판물을 얘기하는데, 특정층을 대상으로 광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부들을 대상하는 잡지가 있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그리고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 인테리어용 잡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광고를 낼수 있는 거예요. 내가 30대를 겨냥한 무슨 인텔리안 의상, 패션 쪽 광고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잡지를 선택해서 광고를 할수 있으니까 특정층, 타겟층이 되게 명확하죠. 자, 그런 광고를 할수 있고, 보관 이용이에요. 잡지 한번 딱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체 생명이 다른 광고에 비해서 좀 생명이 좀긴 편이고요. 고급 컬러 광고, 해상도가 되게 높잖아요. 인쇄 매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 컬러 광고가 가능하고 고급 컬러 광고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전달도 가능하고 높은 회남률 우리 미용실 같은 데 보면 잡지 책 하나 줘 머리에 말고 있으면 그동안 잡지 책한권 드릴까요? 그래서 다수의 독자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빠른 정보 전달이 좀 어렵다는 거 잡지 한번 보면 그 다음 달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잡지 규격에 따른 광고비가 좀 상승한다는 거. 페이지 위치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잡지 중간에 페이지, 보통 여성 잡지 같은 건한 3, 400페이지 되죠? 그것에서 표지, 제일 뒷면에 광고하느냐. 아니면 중간 200몇 페이지에 광고하느냐. 표지 바로 뒷면에 광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다는 거.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도 들수 있습니다. 종류를 한번 볼까요? 표지면 광고. 표지 1, 2, 3, 4면 광고로 광고 효과가 아주 높다는 거. 차례 광고. 차례 전후, 좌우, 상하면에 실리는 광고. 기사 중에 넣는 광고. 잡지 본문, 기사 속에 실리는 광고. 이렇게 광고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도 많이 나고요. 광고 효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라디오 광고, 음향, 그림, 영상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TV 광고와 달리 청각에만 의존하는 광고가 바로 라디오 광고죠. 지역별로 구분해서 광고를 할 수 있고요. 반복적인 메시지 전달 가능. 그래서 CM송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죠. 장소 제한이 없고요. 신속한 전달 가능하고. 그러니까 청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듬감 같은 거. 그래서 친근감을 형성하기도 하죠.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청취자가 광고의 뜻을 혼동할 수 있고요. 이해도가 필요한 광고에는 좀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층과 많은 인원에게 전달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른 광고들과 좀 경쟁이 좀 치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어요.